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시면 될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타크래프트 1 브루드워 익스펜션 확장팩이죠. 스타크래프트 1의 확장팩인 브루드워 캠페인 깨기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깨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프로토스 편 네, 에피소드 4의 프로토스 편 진행하다가 말았었는데요, 3탄까지, 2탄까지 했군요. 3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10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저의 목표는, 프로토스 편 완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편은 내일 진행하도록 할게요. 테란 저그는. 자, 시작합니다. 3탄. 젤라가의 유산. 야, 이런 그림. 좋아요. 예. 참, 옛날에 정말 신박했었는데. 무섭고 막 신비롭고 막. 나는 라자갈, 암흑 기사단의 여족장이고 너와 너의 동료들이 우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제라투리아이어의 함락을 나에게 알려주었고 나는 매우 슬프구나. 나는 우리 조상의 고향을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늙은 몇 안 되는 암흑 기사단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더라도 운명이 우리 민족을 재결합시켰다는 것은 명확하구나. 에, 유일한 프로토스 여성 유닛이죠. 우리 암흑 기사단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어에서의 추방도, 대위가 우리에게 지은 죄악들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희 동료들은 더 이상 대위의 일원이 아니다. 쓰러지는 영웅 테사다르는 죽지 않았어요. 쓰러진으로 표현하네. 우리의 빛과 어둠의 에너지가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낸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줬지. 하지만 여족장님, 이곳에 우리를 따라온 적은 프로토스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적들과도 다릅니다. 사실이다 대법관.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사쿠라스에서 적을 영원히 물리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잠재된 힘이 존재하고 있다. 오래전 우리 암흑기사단들은 유목민족이었다. 그런데 이 행성에서 놀라운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에 남아서 연구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건축물이 사실 고대 젤라가의 사원으로서 우리 모두를 창조한 그 종족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원은 강력한 우주 에너지의 연결고리 위에 자리잡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럼 저그가 아직 그들의 병력을 모으는 지금 강타합시다. 슬프게도 그럴 순 없다. 그 에너지들을 정상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정한상 우라즈와 칼리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들은 수세대전에 분리되었다고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다. 우라즈는 순수한 기사단의 에너지에 묶여있는 반면에 칼리스는 암흑기사단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지. 오직 이 두 수정들을 조화롭게 사용해야만 사원의 잠재된 에너지를 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야, 천사이 넘어요 이분이. 그러면 어디에 있든 그 수정들은 찾아봐야 힘이 함이 분명하군요. 동감이다. 하지만 먼저 사원 주위에 이미 자리 잡은 저그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해결해야만 한다. 전투 준비. 나의 짐승 자식들아, 사원의 지면에서 이 더러운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라. 저그 정신체들을 파괴해야 되는 미션. 이거 안 깼나요 제가? 근데 궁배 형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시작합니다. 기억하게 젊은 기사단이여. 정신체는 오직 암흑 기사단의 무기와 에너지로만 죽일 수 있다네. 나의 동포들이 어떠한 정신체도 간단히 처리할 것일세. 자, 다크템플로로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3시 진영 명장. 렉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이게? 집행관, 두 정신체가 보좌 생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감지했소. 우리의 해적선들을 펼쳐 그들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겠소. 아둔조리아스 하올라스트. 자, 왔어요. 해적선 커세어 등장. 야, 커세어의 효능을, 기능을 보여주는 계기죠 이게. Ready for battle. 자,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는. 아, 야 미친. 어. 자, 잡아. 안 되겠다 이거. 아, 아무도 안 보는 아프리카 빨리 꺼버려야지. 네, 어제 여기서 꺼놨죠. 오케이.
아, 렉 없다. 아, 깔끔해. BA. 빠빠밤! 모아. 하늘똥. BY. 오케이. 됐습니다. 프로보 한 마리가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네. 자, 3시 진영. 자, 컴퓨터를 상대해야 되는 명장. 적의 정신체를 파괴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8시 방향 쪽. Let us attack.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가 봤을 때 밑에서 올 것 같습니다. 왠지 섬맵이에요? 아, 그래서 아야, 자원 운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가스캐 들어가고요. 절대 치트키 안 쓰고. 오! 야, 그렇지. 야, 아, 이 제라툴이, 어, 제라툴이 갑입니다. 참나. 모앙 모앙 어포스 마우스다. 너 잘해 뭐? 너 뭐 잘하냐 너는? 오케이. 좋아요. 자, 자, 이제는 아, 파일럿. 아, 나 이럴 때 제일 귀찮아. B, P. P를 항상 5를 누르네, 내가. 아, 나. B, P. 어, 요 정도. 아, 당연히 제가 이기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May I be of service? May I be of service? I don't do it. 아, 한 번 공격할 때 5구나. 5밖에 안 되네. 자, 파일럿 생성됐고요. 오케이. 나오고. 좋습니다. 자, 하이템플러도 뽑아서 가도록 하겠고요. P. P, P. 하나 더 지우고요. V 눌러서, 어, 로보틱스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기지, 난제가. 어? Not enough minerals. 난쟁이 그냥 막 던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생각을 안 해. 컷의 공속이 어마무시하죠. 아, 공속 때문에 쓰는 거. 거의 마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두두둥 두둥 두둥 하듯이.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Where are you? Yes. 골보. So be it. And Taro Wadu. Well. 어, 야야야! 아, 나 저. 어, 야, 이것들 봐라. 아, 나. 아, 여기다 하나 지워야겠네. 자, 로보틱스는 나왔고요. 질러 또 빌드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이템플러니까 여기서 좀 나 왔단 말이죠. 제주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자, 일단 셔틀 드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려놓고 드랍을 하는 거죠. 가려놓고. 오케이. 어, 여기 한 마리 어디였어? 아이신다이코. Yes. So be it.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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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썰어 빨리 뭐해 빨리 백종원처럼 썰어 빨리 위쪽에 멀티즈의 명단이 아 다시 다시 한 오케이 멀티 먹으러 갑니다 자 내가 굳이 진로는 안 뽑을 건데 이럴 필요는 없죠 그죠? 비엔 비에이 비 피 죽어 보이는 뭐예요? 모항 아 오케이 좋아 태우고 일단 자 공중으로 갈 거니까 이 커세어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요 아템도 한 번씩 뿌려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가야겠군 혹시 모르니까 셔틀 하나 더 뽑아주고요 물이 되나? 뭔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 오케이 명절 방송 수고하세요 피곤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야 오 어! 아! 아! 덮두면 안 되는데. 아, 나 죽었네. 아. 자, 천천히 이제 뽑아봅시다. 오케이. P. 자꾸 O를 누르네. 이 수비 그러니까 포토캐논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군과 다크템플러의 부대를 이끌고 가도록 할게요. 드라군은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다크템플러도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좋아요. 스카웃이랑 리버 조합 당할 정도면은 풀토가 뭘 해도 이길 상대죠. 명장 본캐가 프로토스죠? 아니요, 본캐가 없어요. 예. 본캐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좋았네. 오케이. 그렇지. 아, 계속 이걸 쳐버려야 돼, 그렇지. 네, 못 오죠, 이러면. 아, 이렇게 섬이구나. 오케이. 야, 못 와요. 내렸다가 왔다. 야, 환승했다가 오고. 여기 있으면 되겠다. 저기로 가야 되네. 딱 보니까. 못 와요. 예, 계속 못 옵니다. 네. 3번. P. 오케이. 아 절대 못옵니다 예 난 커서가 제일 무섭더라 공방애들이 공방애들이 뭐예요 공방애들이 이 정도로 모여주면은 네 쉽지 않죠 아 이거 타고 왔었구나 그럼 이때까지 야 뭐해 아 나 이것들이 아 아 아 나 파일로 또 지워야 되네
뭐야? 아, 나 저것들 저기도 와. 아. 아하. 여기서 오나요? 자꾸. 오케이, 잘 쌓여갑니다. 좋아요. 그렇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공방어 하실 때 업그레이드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 공격 한 번 더. 아, 절대 못 옵니다. 예. 잠깐만. 아, 커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할 필요 없죠. 그 순간에 그냥 셔틀을 한다 더 뽑는 게 낫죠. 좋아요. 예. 빠르게 파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알맞게 잘 탔습니다. 할 게 없나요? 하나 더 타야 되구나. 어? 아, 나 여기다 침 뱉었어 또. 아, 나 이것들 좀 인성이 좀 안 좋네. 자꾸 침을 뱉어. 아, 리본은 왜 안 뽑으세요? 아, 리본 뽑아야 되지. 아, 리본 뽑시다. V 리본은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옵설 베이. 리본은 로보틱스죠. 요거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태우고. 아, 드라곤 부대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절대 못 오고 있어요. 예, 견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다시 한번 내 어게인 스타크래프트 1 특집 때도 하게 된다면은, 어, 아무래도 예, 다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야, 리버 됩니다. 하지만 파일럿이 문제네요. 역시나. 자, 태우고. 태우고요. 다 탔네. 커서만 잘 쓰시면 지금 병력으로 충분히 뚫고 있네요. 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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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상대 맞았습니다. 아, 컨트롤 봤어요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바로 그냥 탑승하는 거 봐. 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 정도예요 제가. 아, 야, 임요한도 울고 갈 만한 그런 컨트롤. 아, 좋았다. 스타 리마스터 아니야. 1.16. 아, 이거 펼쳐져서 좀 마음이 아프네. 이래. 아, 자꾸 있다 침 뱉고 가. 아, 나. 자, 리번데요. 스크랩 데미지를 업그레이드 한다. 스크랩을 뽑아주고요. 장난 아니죠? 이제 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얘네들은 그냥 일단 혹시 모르는 병력으로 놔두고. 아이고. 자, 왔어요. 자, 대장 태우고 갑니다. 이제. 자, 가보자 한번.
다 탔지?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준비 완료. 이게 뭐지? D. 이렇게 되나? 아, 못 보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못 본다. 못 본다. 지금 이때 가야 돼. 나이스. 가. 출발해서. 아, 야. 다행입니다. 아, 나이스. 빨리 내려. 빨리. 야. 뭔데? 아, 나 이것들이 미국 무서운지 모르네요. 영상 보니까 유닛 움직임이 인공지능 전부 향해된 듯 한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업데이트 됐나 보다. 아, 위험하다 이거.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안 죽죠. 좋습니다. 자, 밀어도 돼, 밀어도 돼. 밀자. 밀어. 다 같이. 야, 여기 좀 있네. 이번 미션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름. 아! 마사카. 좋아요. 자,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빨리 부숴버려. 빨리. 그렇지. 아, 나 저거 때문에. 아. 다른 애들 데리고 오자. 자, 버스는 가고. 오케이, 와. 얘들아, 조져! 그렇지, 자, 정신체가 이제 파괴가 될 것입니다. 영장님 치고 빨리 끝나겠네요. 예. 그렇지. 하나, 둘. 아, 야! 막타를 니가 치면! 아, 잡았죠, 제가? 제가 잡은 거 맞죠? 오케이. 좋아요. 저기도 많이 좀 소환해놔야겠다. 드라곤이 좀 상당하네요. 예. 드라곤이 지금 200 정도의 피인데 거의 약간 최소. 아, 나 저거 진짜 개싫어. 아. 자, 지금 이 미션이 뭐였냐면은 저거의 정신체들을 파괴 였습니다. 얘는 와서 하는 일이 없네. 부서 이거. 어? 아, 놀고 있었네 이런. 이래. 이쪽 가서 일하고. 좋아요, 네. 또 태워서 갑니다. 밀어. 공격이 안 되나 보네, 이거는. 어, 리버 어디 갔어? 아, 나 리버가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아, 나 이것들 안 되겠네. 그렇지, 나이스. 아, 짝지 좋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태우고요. 가자, 내리자. 그렇지. 좋습니다. 그거 좋은 물이야? 알고 있는데 클릭 한번 해본 거야. 어, 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아, 자꾸, 야, 밀어, 그냥. 아, 깜깜하다, 이거. 커서 어디 갔지, 여기에?
자, 정신차 여기 있네요. 예, 금방 또 끝날 것 같습니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가 없네. 아, 다 죽었나봐요. 다크템플러를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버만한 인재가 없네요. 아, 리버가. 아, 다시 또 순환버스 왔습니다. 태우고 이제 내려줘야죠. 쭉 밀자 얘들아. 그렇지. 자즈 다고스 말고 저거 정신체는 상당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리버 말고 다큐 어디 가셨대. 그러니까요. 아, 나. 네, 계속 때리고 있는데 중요한 다크템플러가. 아, 이제 나왔네요. 자, 닥템 대단합니다. 조금만 잡으면 되죠. 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미션도 이렇게 손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닥템이 빨리 처리해 줘야 돼. 아, 여기 있네요. 좋아요. 계속 반복되죠, 이거. 아, 네. 잠깐만요. 뭐야? 캐리곤인가봐요. 뭐죠? 도망갑니다. 잘했어, 위대한 프로토스. 언제나 강렬한 당신들을 보니 반가운 걸. 캐리곤, 이 무슨 조롱인가? 긴장 풀어, 천사들.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난 당신들과 싸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니까. 웃기고 있군. 진정 너는 여기에 온 의도가 고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줄 아느냐? 여기 이 저그들은 네 휘하가 아니란 말이야. 이봐, 너희들이 죽인 그 정신체들은 나에게도 또한 적이었다고.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하.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적이다, 캐리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너와 무슨 볼일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라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한 사건의 소식을 가져왔거든. 만일 나를 당신의 사원까지 잘 받아다준다면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 좋아, 캐리건. 우리는 네가 꼭 해야 할 말들을 들어보겠다. 하지만 경고한다. 우리는 여기서 너의 기만행위를 참지 않을 것이다. 기만행위... 어? 잠깐만, 기만행위를 참지 않을 것이다. 기만자였나요? 아, 나 또 기만자가 또 여기 있네. 알게 모르게 기만자 하여튼. 아, 나 이 사람들. 네. 아, 지금 기쁜 소식이 하나 온 게, 아, 지금. 아, 네. 아, 중고장터에 더 올려놓은 게 또 이렇게 사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네. 네 번째 챕터, 우라즈를 찾아서. 우라즈라고도 있나 보네. 라자갈에게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죠. 남편 있나? 돌싱이에요? 그래, 캐리건. 아마도 너 스스로 최대한 설명하겠지. 너가 와서 알리려는 소식이 뭐지? 차 행성에서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고 있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너가 말한 것을 뭐든지 믿어야 되냐? 왜냐면 체라툴, 나는 더 이상 차에서 당신과 싸웠던 정신나간 학살자가 아니니까. 초월체는 죽었어. 한때 나를 향한 뒤틀린 지배가 뭐가 되었든 그것은 사라졌다고. 당장에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나도 알아. 그래도 나를 믿어야만 해. 거짓말이여. 그녀는 속부터 완전히 감염되었어. 백신이 필요합니다. 난 절대로... 조용해! 계속해라, 캐리건. 분명히... 야, 꺼졌어! 쟤 뭐야... 아, 저놈 꺼버렸나요? 타고스의 명령을 받은 배반한 여러 정신체들이 새로운 초월체로 융합화되고 있지. 다행히 그 생명체들은 유아기의 상태야. 아직은 군단을 조종하지 못하지. 하지만 타고스와 다른 것들은 여전히 대부분 종족들의 재배력이 있어. 당신들이 여기서 없앤 두 정신체도 타고스 지배 아래의 일부이지. 이것 봐. 그것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장담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깨어나게 된다면 이전과 똑같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야.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고 당신들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해. 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의 급선무는 이 행성을 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초월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복당하기 전에 우라즈와 칼리스 수정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탐색을 도와주지. 만약 당신들이 여기 모여있는 배반자 적어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다고스와 그의 종족들의 세력이 약해질 테니까. 나의 자식들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은 두려움과 의혹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지금은 캐리건이 너희들의 수고를 도와줄 것이다. 비록 그녀는 적이었다 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여자다. 만나보는 것도 좋다. 지금 우리는 충분히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야동도 공유하고 있다. 당신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그녀에게 주어라. 어쩌면 그녀가 같이 있는 동맹임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은 임박한 일에 집중하도록 해라. 불확실성 행성에서 우라지를 찾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너희들이 그것을 얻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당신이 원할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족장님. 하지만 우리 종족에게 행했던 캐리건의 죄악에 대해 우리가 용서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집행관님, 우리 병력을 준비하십시오. 네가 준비하지. 다음 달이 뜨기 전에 우리는 불확실성 행성을 향해 상륙할 것입니다. 네, 한때 적이었던 자가 이제 동맹이 되는 거죠. 캐리건을 우라즈 수정으로 데려간다. 캐리건의 생존.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어, 뭐야 이거? 어, 야, 이런 용성까지. 야.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지? 아, 자, 새로 왔습니다. 테란을 갑자기 부시네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미드라인 없는데요? 아, 여기서 프로브. 자, 테란을 부수고 있어요, 지금. 어, 갑자기 돈 들어왔습니다. 입금됐어요, 지금. 아, 역시 캐릭은 열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을 해주겠어, 제라툴. 왜 당신들은 그런 귀중한 수정을 그렇게 테란의 소나기에 있게 했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 행성은 키라도어라 불리우는 프로토스의 식민지였다. 우리 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이 행성과 우라즈 수정은 버려졌다. 이 테란들은 아주 최근에 여기로 왔을 것이다. 우라즈 수정이 있는 곳에 테란이 기지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놓은 게 아니라 우라즈 수정이 있는데 테란이 왔다는 거네요, 그죠? 예스. 자, 이렇게 좀 합동 동맹 캠페인은 유저로 하여금 참 재미를 유발하죠. 스크랩은 한번 소모품인가 보네. 한번 쓰면은 I'm listening. 캐릭은 참, 예, 클럽 스타일이야 약간. 예, 아주 센 캐릭입니다. 빠빠빵. 이제 이 비콘으로 캐리건을 데려가야 됩니다. 캐리건은 살아있어야 되고요. 왜 가요? 왜 데리고 가야 되지? 우라즈 수정으로 왜 데리고 가야 되지? 참고로 이 맵 셔틀 한 기만 있으면 그 병력으로 깰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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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건설됐습니다. 어, 얘 뭐야, 얘야. 아, 나, 에, 하지마, 상대하지마, 상대하지마. 나와봐! 미친, 총알 다 맞네. 아, 나. 충분해. 캐릭은 하나라도 충분하지 않구나.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라. 아, 캐릭은 존나. 개쳐맞아. 아, 나. 팔러시 또 필요해? 지배관님, 우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차원의 공간에 통과 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진 손상으로 인해 우주 관문을 이것으로 소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플로킹. What is it now? 투명 인간하고요. 아, 쫙쫙 납니다. 아, 야. 어, 야,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AI가 좀 많이 똑똑해졌네요. 좋습니다. 자, 생산 시작하고요. 옆에도 있네. 좋아. 이 프로토스는 초보들이 하기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프로토스를 한번 해볼까? 연습을. 좋습니다.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아, 또 파일럿이 부족해? 아, 그놈의 파일럿이 뭐길래. 아, 이래. 자, BG 눌러서 BF 하기 전에 파일럿이 필요하네. I'm listening.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많이도 초마졌네. You've not enough minerals. 또 왔어요. 아. 그렇지, 네. 좋습니다. 컨트롤 좋고요. 감탄사가 나올 만한 컨트롤이었습니다. 물음표? 오케이, 자, 가스 들어가고. 자, 미네랄이 또 필요하네요. 전혀요. 죄송한데 그 안티 어디 안 가네요. 닉네임 그 동사무소에서 이름 바꾼다 해서 뭐 안티 저리 안 가네요. 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못 보네요. 예예. 예. 야옹. Y B V 포털은 요거 하고 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편히 또 진행할 수 있는 무조건 오케이. 이래 다시 태어나는 초월체 정신체들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칼날 여왕.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자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게임 사람이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뭐가 편한 방송이에요. 아, 잊혀질만 하면은 파일럿 드립을 또 해줘. 세뇌가 덜 됐어요. 캐리거는 덜 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되는 수준. 아, 세뇌가 약간 캐리거는 캐리건이야. 그죠? 캐리건은 캐리건만의 어떤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충성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해놨는데, 직원이라고 고용을 했는데 지 할 일은 하는데 어째 좀 내 말을 안 듣는 느낌? 예, 그런 느낌. 역시 유령이라 세뇌가 안 됨. 유령이에요? 캐리곤이? 캐리곤이 어디 봐서 유령이에요? 날개 달려있는데? 야, 왔다 왔다. 야야야, 누구 때려? 야씨, 아이씨, 컨트롤. 때려, 빨리 임마. 아, 나 누굴 때리는 거야. 진짜. 유령은 아니고 고스트잖아요. 정신력이 강해서. 네. 자, 이래라. 고스트니까 유령 출신이죠. 아, 아니, 그러니까 별명 아니에요? 고스트는 진짜 유령이 그렇게 유닛인 거예요? 테란에? 아니, 명장님 얘기하는 그 유령이 아니잖아요. 아, 아 진짜 유령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알려진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 귀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별명이죠. 그니까, 예. 여기다가 이 스타그루트에다가 토템이라는 어떤 그런 걸 도입하진 않잖아요. 이름이 유령이죠? 예.
빨리 일해. 자, 셔틀 하나로도 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좋아요, 네. 뽑아주고 계속 이래. 나중에 유령과 비슷한 유닛이 등장을 하는데 이 관계도 꽤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스 잘할 분들, 예, 챕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챕터의 의미와 해석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속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 캐리건을 우라즈 수중으로 데려감. 아, 방금 얘기했는데 뭐라 했지? 캐리건이 무슨 별 뭐야 정보를 알려주겠다 했고 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캐리건이 고스트 출신이라 사실은 산업 임무 필요성이 생기면서 스타크래프트 2 이야기 하시는가 봐요. 이 정도 병력만 있어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드래곤나이트 팀 믿기 때문에. 좋아. 아, 레이스도 있나요? 아, 야. 어, 그렇지. 야. 야. 이거 하나쯤은 있어줘야 되네.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어, 레이스 하나랑, 아유, 드래곤 하나랑. 야.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 차는 이거고요. V 로보틱스. 미네랄인데? 아, 비구나. 빠빠뱅! 원고야님 또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중요한 차입니다. 먼저 이것들이 출발을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비콘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열차 출발합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잠깐. 어우. 어, 야. 와, 두 번 맞았는데. 3번. 야! 스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 네. 초스피드로 갑니다. 어, 잠깐만. 이렇게 보면은 클로킹하고.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맞는 곳이네. 들어가, 괜찮아. 아, 좀 나와봐라. 나와봐, 임마. 자, 들어가.
지나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처틀 뚫기가 좀 애매하네요. 힘들겠는데? 다 있어, 이렇게. 야, 좀 힘들긴 하겠다. 야, 여기까지. 많이 힘들겠는데.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이거는 마치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금, 예, 탈북 간 거거든요.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막 쏘고 막. 한 명 내려왔어요. 자, 그렇죠. 다 왔습니다. 어디 가나요? 수영 여기서 친구들 그걸 탐사점을 통해서 접어들고 여기에서 우리 이름 끝난 거야. 잘했다 캐리건. 보기보다 다른 모습이 있군. 어쩌면 널 잘못 판단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탓할 수가 없지. 일이나 끝내자고. 그렇죠. 빠르다. 브락시스 전투. 아, 여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집행관님, 방금 우리의 감지기에 대규모의 테란 함대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치 단면은 여태껏 만났던 어떠한 테란 집단과도 다릅니다. 자신은 알렉산드라고 밝힌 함대의 기함으로부터 전송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야, 전송도 받네요. 오, 제다. 프로토스 지휘관, 나는 지구 집정 연합의 알렉세이 스트코프 제독이다. 우리는 테란 자치령과 그것의 모든 외부 식민지들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왔다. 너희들은 테란 영역에서의 침략 계기를 했고 대놓고 테란 집단을 공격했다. 보호막을 내리고 무장 시스템을 해제해라. UED는 너희 함대와 이 행성에서 긁어모은 모든 약탈품을 압수하겠다. 야, 그 뺏겠다는 거죠? 지구 집정 연합 레이너가 지구라고 불리우는 테란의 먼 고향별을 이야기했었지. 이들 인간들은 우리들과 전쟁을 하려고 먼 길을 왔나 보군. 신념을 가지십시오, 제라톨. 마치 이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우리에 비해 그들이 무엇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공포스러운 초월체를 물리친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맞다, 아르타니스. 우리는 초월체를 쓰러뜨렸지. 그러나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말게. 물론입니다, 집행관님. 함대의 앞에서 정찰을 하고 이 봉쇄를 뚫고 나가는 길을 찾는 것으로 이 인간들의 기계를 시험해보겠습니다. 엔타로 테사다르라 하네요, 이제. 돌아가신 분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구나. UED의 봉쇄를 뚫기 위해 모든 발전기를 파괴해야 된다. 아르타니스는 생존해야 되고요. 그렇지, 스카우트신 줄 알았어. 아, 저희 발전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네. 그 모든 캠페인들이 주요적으로 다루는 게 컨트롤인 것 같아요. 컨트롤 좀 잘하게끔, 예. 야, 와, 야, 이거 공중 삭제하는 애. 3번, 4번, 5번 됐습니다. 가자. 아르타니스 설정상 젊은 영웅이라 그런지 스카웃을 선호한다는 설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가자. I am ready for ire. Indeed. 나 이것들 봐라. 쳤어? 지금 쳤어 지금? 좋아. 구슬 가자. 자, 병력들이 올 거거든요, 이러면. 역시 나이샷. 못 잡나 이거는? I am ready. I am ready. I concur. I concur. 역시 사정권입니다. 나이샷. 아, 나 저거. 잊어버려!
아, 저거 아파요 지금 터렛이. 아, 나 이거 죽겠네 또 애들. 아, 컨트롤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 가, 앞에 가. 자, 발전기 다섯 개를 다 부숴야 되는 미션입니다. 뭘 위해? UED를 봉쇄를 뚫기 위해. 자, 이 공중 유닛을 준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아, 야, 아프다, 아파. 어, 풀렸다. 이야, 집행관님, 발전기가 파괴되어 이 정거장의 미사일 포탑 또는 저희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지원이 지금 가네, 젊은 기사단이요. 야,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 딱히 차 알맞게 왔네요. 그럼 싹 가자. 자, 이게 또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어, 여기 다 타고 있구나. 아, 여기. 자, 타고 뒤에 타, 뒤에. 자, 저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분명 길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길. 오케이, 여기다. 여긴데. 아, 여기 또 못 내리게 또 시즈 모드를 해놨어, 여기다가. 아. 야, 이거. 깝깝하게 해놨네. 아, 애매하다. 랩을 잘 둘러보세요. 네. 내릴 곳 많습니다. 네. 아, 여기, 여기에다 내려야 되겠네. 딱 여긴데요? 아, 여기구만. 오케이. 저가. Direct my wrath. For ire. Consider it done. 자, 이쪽으로 가자. Indeed. I concur. 아유. 아, 저거 제일 싫어. 아. 내립시다. 내렸지. Yes. 출발. Direct my wrath. 그렇지. 부서. 그렇지. 아, 예전에는 그 테란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크템플러의 칼 써는 소리만 들으면 어,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익숙하네요. 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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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오케이. 어? 이 소리 뭐야? 그렇지. 야, 밀어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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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백업스니 쭉 가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나이샤. 나이스. 밀어. 자, 이렇게 공사를 해줬으니까 이제 지나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G-House! 아, 저 발전기인데요. 저 발전기가 어느 정도 데미지, 아니, 어느 정도지? 저 가려면은 아무래도. 아, 외림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와. 어, 완전 두드러 맞았네. 이쪽 넘어와야 돼요, 지금. 아, 이렇게 하자. 그럼 사고 타.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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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그렇지. 웃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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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녕하세요, 내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갓님 어서오세요. 역시 풀톤은 드라군이 멍청해서 고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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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것만 이것만. 아, 네. 시조까지. 어, 야야야야. 아, 나 이것들이 진짜 해보자는 거야 한번. 그냥 공격도 오케이. 자, 발전기 하나를 부쉈기 때문에 지원이 죽은가네. 젊은 기사단이요. 아, 또 왔습니다 지원. 뭐 차를 세대밖에 안 갖고 왔어? 괜찮네. 오케이, 알맞게 왔고요. 이건 발전기를 부쉈는데도 이러네? 아, 벙커 같은 것들이구나. 돌아서 와야겠다. 아, 나 거참, 아이! 그 환영 인사가 너무 이거 거치네, 어? 스무스하게 좀 보내주지, 좀. 자, 현재 명장의 게임 방송 명장TV 잘 보이신, 잘 보고 계신 분 손 한 번만 드립시다. 손! 손! 내려야죠 일단. 그만 타고 내리고. 오케이, 테러 갑시다. 어, 야야, 그냥 가 그냥 가. 센가 센가 센가. 그렇지. 아유, 야, 나 이거 제일 싫어. 아, 야야야야야야. 아, 나 정말 싫다 진짜. 죽으러 갔어요 또 혼자서. 근데 못 살아 진짜. 여기 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돌아가야 되나 본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네. 아, 나 귀찮네. 아, 나 개짜증나. 내렸다, 오케이. 가자. 야, 벌써 부셨어요. 출발, 출발.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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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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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자, 이 미션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미보다는, 예, 스트레스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손들 감사합니다. 드래곤하이트님, 정파님, 히마스님, 타르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를 또 오랜만에 축구 게임 한번 해줘야겠군. 이쪽 라인이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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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야, 많습니다. Direct my rest. 올라가자 올라가자. 밀어. 참 신기하게 깨시네요. 왜요? 자, 이쪽 가보면은 발전기가 있을 텐데요. 아, 저렇게 돼있네. 접근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미션.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 가지 종족을 모두 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튜토리얼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나이샤 나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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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코키님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예스. 아니 멍청하게 왜 그러고 있어. 아 죽었네. 야야야 골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I am ready. I am ready.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왜 안돼? 지원이 증가돼 젊은 기사들이야. 자 이번 지원은요 상당합니다. 이번 지원은 하이템플러와 리버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스폰서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지금. 자 여기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있네 다행히도. Yes, Executor. Yes, Executor. Consider it done. Consider it done. 아, 야, 냅두고 와, 좀, 아. 사람들이랑 12만 붙으면 하여튼 싸워, 얘는. 어어, 쉣, 쉣, 쉣. 어우, 야, 개 아파, 아, 잠깐만. 아, 야, 잘못했어, 아. 아. 아, 나 제일 싫어, 아. 콤팡 왔습니다, 콤팡. 아, 콤팡이 지금, 어우. 안 죽어요, 야. 어이, 뭐야, 일찍 따는 건가?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나이스. 잘 내렸습니다. 좋아, 잘했어요. 자 가볼까요 한번. 자 모여주고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3개까지 부쉈죠? 5개짜리 이제 부수러 갑니다. 아 네번째 그렇지. 야 스킬 보세요. 아 미네랄 때문에. 야 이거 이럴 거면 왜 주는 거야. 아 이거는 약간 그 롯데마트 시음용밖에 안 되는데요. 아 주려면 한 봉지를 줘야지. 아이 나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러면. 자 밀어 밀고 이 위로 갑시다. 자 드랍십이 이때 필요한 거겠죠. I concur. I concur. Your thoughts. Not... 아, 나 리버 쓰레기 됐어요 지금. 아, 네. 아칸으로 변신이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아직 아칸이라는 존재를 모르나 보네. 안 배웠나 보네. 그죠? 아, 리버는 사실상은 그냥 애벌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 그냥 예 번데기. 그냥 진짜 애벌레. 그 야,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애벌레가 됐고요.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 이럴. 아! 오 잠깐만. 스캐럽 쓸 수 있는. 오 뭐야. 아 그루스트가. 아! 이럴 수가요. 아 누굴 죽이나요 지금. 아 감자깡. 으아오. 오케이 나이스 됐어. 아 피해가 아주 그냥 아 막대한 피해네요. 자 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업적을 데리고 오세요. 네 너의 마음을 락다운 해주겠어. 쭉 돌아서 자 이곳이거든요.
사정권 같은데. 자, 돌아서 확인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 어 뭐야, 스킬업은 아 두 개 남은 거죠? 하나 남았네. 뭐 채워지는 건가요, 자동으로? 돈이 없는데. 아이씨. 아, 나 저. 아, 저거 씨. State your will. Consider it done. Indeed. 아, 됐다, 됐다, 됐다. 잡아. 하나 쳐야겠는데. 그렇지. Consider it done. 와, 뭐야? 와, 터렛까지 이거. 야, 여기 진짜 완전 꽁꽁 싸매 놨네요. 야, 요즘 애매한데. 그러면은 와, 시즌 1까지 났어. 와. I am ready. I concur. Your thoughts direct my wrath. I concur. 와라 와라. 아, 오다마로 왜 여기 저기 숨어 있어요, 쟤네들. 아, 나 저 한 명이 시즌 모드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접근하기도 애매한데. Yes, executor. Consider it done. State your will. 아, 이게 약해요 이러기에는. 아, 나 저것들 와야 되는데 저거. 여기서 이제 뿌리면은 애매할 것 같은. 아, 야, 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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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우리의 종족이에요, 얘네들은. 아, 됐다. 그렇지, 나이스. 안 돼, 참아. 기다려. 커트를 쓰세요. 아, 질럿 한 대 맞아주고 지지면 되죠. 질럿이요? Yes, executor. 어디 질러지? State your will. 무리 좀 제말. 홀드 걸어 놓으면 맘대로 안 움직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안 움직이죠. 맘대로.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일단 여기 쪽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리버. 아, 아니, 리버, 리버. 할루시네이션 한번 해야겠다. 알타니스 할루려서 몸빵시키는 사이에 셔틀로 몇 마리 뿌시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야겠다. 할루시네이션 한번 써주고 컴퓨터깡! 됐어. 와, 자원이 이리도 없나? 아, 괜찮!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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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원이 더 필요한데? 아, 셔틀이 있어봤자 지금 이게. 드라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아, 또 깨졌어, 지금. 아. 다크템플로 네 마리만 들어가도 썰어버리는데. 다크템플러가 어딨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예, 전멸했으니까 이러죠. 자랑이에요. 예. 여깄네. 알았어.
둘, 깜짝깡. 나이스. 어차피 셔틀은 또 올 거니까 출발. 몰아붙여. 그렇지. 아우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드라군 하나 드라군 하나랑 하이템플러 하나 있었고 셔틀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트가 짱이야. 상황까지 간거부터 좀 아니라고 보는데 드라군이 마인 지우고 네 시즌 모드가 있었는데도요. 그치, 좋아요. 팔로 쓰고 들어가서 지지면 끝. 자 부숴버려. 셔틀이 한대 맞으면 이게 움찔움찔 하나 보네. 아, 나 이것도 걸렸어요, 또. 딴 건 몰라도 제가 말한 대로 할룰 걸고 알타니스로 푸는 게 나았다고. 시밀레님 먼저 좀 하자. 발키리도 있었네. 야, 이거 참 이거 많이 어려웠겠는데. 근데 좀 유저 깨놓기끔은 해놨네요 여기다가. 예. 아 영웅은 안 걸리네. 와 배틀도 잡았어야 됐네. 와 이거 가능한? 아 미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주네요. 예, 그래도 아 배틀 크루저를 잡아야 돼. 야 맞아봤습니다. 다음 판님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차로 돌아옴 차행성. 네, 자 돌아왔죠 이제. 집행관님, 우라즈는 안전하고 유이디는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행성의 궤도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라툴, 칼리스의 위치는 확인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내가 여기 있을 때 그 힘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의 감지기에 그 위치에서 커다랗게 유동치는 에너지 신호가 포착되는군. 하지만 그 신호의 근원을 알 수가 없다. 아주 쉽죠예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 근원은 초월체 자신이기 때문이지.
정신체들이 서로 융합할 때 그들은 칼리스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그 주위에 둥지를 튼 것이 틀림없어. 아마도 그 지역을 지키는 많은 적은 종족들이 있겠지. 모험이긴 하지만 만약에 강하고 빠르게 공격한다면 그들의 방어를 뚫고 길을 내어서 그 수종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을지 몰라. 동지들,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초월체가 아직 유아기 상태인 것을 보면 종족들에 대한 그 지배력을 방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물체에게 표면상의 피해라도 충분히 준다면 그 주위의 적어들을 평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칼리스 수정을 얻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입니다. 과감한 계획이군, 아르타니스. 자네의 용기는 위대한 테사다리와 비교될 만하군. 과분한 칭찬입니다. 위대한 제라투리여, 저는 그분의 성함이 언급되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감동적이군, 이봐 친구들. 이 계획 중 어느 것이든 성공해야지. 하지만 어떠한 시간도 낭비하지는 말자. 나는 이곳에서 적을 일부만 제한된 지배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있을 거야. 하지만 더 지쳐야 될수록. 동의하오. 집행관, 함대를 펼치십시오. 아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래요. 탐사선이나 프로브로 칼리스 수정을 얻는다. 탐사선은 뭐죠? 셔틀인가? 셔틀로 얻어? 또는 초월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충분한 공격을 가한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그 진영에서도, 야, 오랜만에 하네요, 정말. 몇 개인데 3분 걸려요. 아, 그래요? 3분. 이래. 가스가 없네. 럴코가, 야, 벌써부터 럴코가 등장합니다. 계시오요, 명장님. 그래요. 지금 여기로 이제 셔틀 갖고 가도 되겠는데, 그냥? 셔틀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비콘에다가 이제 프로브를 갖다 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쉽게 놔둘 리가 없지. 3분이면 명장님 30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아, 옵니다 또. 좋아요. 네, 킬 잘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올 만한 플레이네요. 오지 그네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프로브나 드론 살아서 도착합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되나? 그냥? 그냥 초반에 주는 병력을 다 꼬라박으면은. 그래요. 밀어. 가자. I'm waiting. I'm waiting.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Your warriors. 자, 같이 가야겠죠? 어, 자, 적은 공격을 안 하나 보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 길이 이쪽에 있나 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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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거요? 레이 누르신 건 제 착각이죠? 뭐예요? 꼬라박으면 된다면서요? 아니, 왜 꼬라박으면 된다면서? 야,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아이! 야, 이래. 잠깐만. 잘못 생각했어, 이거. 아, 나. 아, 나 그냥 밀어도 될 줄 알았는데, 이걸. 지솔님 어서오세요. 아, 그냥 이동키로 공격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얘기했어요? 아, 그랬구나.
야, 때려 때려. 그렇죠. 예. 다시 할까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미션 다시 시작. 그렇지, 밀어 밀어. A를 어떻게 또 자세히 보셨네. 자, 드론도 괜찮다는 거죠. 가가가 쭉가 쭉가. 그렇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야. M으로 꼬으라 박으세요. 뭉쳐서 가시지. 아, 아, 야, 야, 씨, 아, 엠이 뭐예요, 근데? 어, 엠 뭐야? 엠 누르니까 뭐. 아, 무브! 아, 무브 키가 엠이었구나. 가자! 제발 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게 막판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제발.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이게 제일 싫어.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아, 겁나 싫네, 진짜. 아, 싸울 때 한번 싸워줘야 되는 건가? 어쩔 수 없이. 아, 제발 프로브만, 프로브만, 프로브만 어떻게? 아, 드론이라도. 그냥 가는 거는 현실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는 블리자드에서 굳이 그걸 만들었을까? 예, 울트라까지 있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이제 다 지는 것 같고요. 애들 처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성 완료됐습니다. 자, V 터틀 하나, 그리고 질럿의 발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가스도 채취를 해줘야겠죠? 가스가 또 빨리 다 쳐맞고. 자, 다크 테프로 그만큼 기량이 차이 난다는 거죠. 드루나이트인데 한번 해보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 실력이시길래 그러실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예,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피로하니까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많이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아 맞아. 아 이거 안 써놨네. 아 잠시만요. 아 안타깝게도 오늘 훈 자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깨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얘기 할 줄 알았다. 여기도 파일럿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주고 아무래도 지상 유닛을 많이 상대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요 템플러 어치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러 어치브는요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지어야 되구나. 의기라네. 그렇지. 그 다음에 아 이걸 리본은 굳이 예 굳이 뽑나 싶은 느낌인데요. 옵저브도 굳이 그럴 거라면은 BG 게이트웨이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벌써 와. 아 나 피곤해. 무조건 한번 깨보겠습니다. 뭐야? BD 히데레시크도 뽑아주고 이 시간에 어떤 종류의 라면을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라면 먹지 마세요. 진짜 몸에 안 좋대요. 정말로 진짜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라면이 자원 뭐야? 이렇게나 쌓였었어? 이 시간에 뭘 먹어야 되죠? 명장의 꿀잼 멘트. 예, 고구마 먹고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부족한가요? 치마선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아, 새우탕. 저는 사막라면. 이랑 육개장 라면. 삼양라면이랑 육개장 저는 이 두 개만 먹더라고요. 예. 김치라면도 괜찮긴 한데 아 나 라면 땡기네. 이러면 라면 갑자기 확 땡기네. 아 템플러 애치브 200이나 필요하네요. 근데 새우탕이 없는 관계로 명잼 추천 삼양 먹을게요. 예 드십시오. 꼭 드셔야 된다면 스쿨 조금만. 그렇죠. 예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진짜 좋아요. 정말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나마 낫다가 맞겠네요. 아 저도 라면 정말 좋았는데 정말까지는 아니고 맛있게 먹는데 라면 진짜 몸에 안 좋다고 페북에 기사 나왔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진로부대를 좀 많이 양성을 해야겠다. B, G 아 B랑 항상 헷갈려. V랑 12번째 오늘도 죽는 명장님께 후원해주신 우리 12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번째 후원 첫번째 한계 아 너무 감사합니다. 12마스터님 아 감사합니다.
나와줄 때가 됐죠? You require more Vespine gas. She has some additional pylons. Pylons 또. 그렇지. You have some additional pylons. 됐어. 몸에 좋은 음식 자체가 얼마 없죠. 그렇죠.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는 뭐 못 사는데 그래도 라면이나 이렇게 좀 피해야 될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이자. 모이자. 울트라 리스크도 좀 제압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법사 한 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법사 하나는 필요해 보이고요. 사이오닉 스톰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정도 그 경력을 모아서 간다면은 참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리스크 그렇지 나이스. 럴코로 변신하는 게 없네. 원래 없나요 이거? 그렇죠, 진럿 부대가 모이면은 좀 무섭거든요. 뒤졌어. 모두 조이더스. 울트라는 다크 템플러가 쓸려버리죠. 아하 예. 자 이번 판 치트 없이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깨볼게요 제가. 자 해처리 하나 더 짓고요. 아 벌써 이렇게 습격을 먼저 방문 찾아오는 서비스 해주셨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아 외림님께서 15개 감사합니다. 아 점점 후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 뭐야 야 뭐야 야. 아 애들한테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아 그만 침뱉어 여기다가. 아 파일럿이 부족하다 했죠? 아 그놈의 파일럿 정말. 다시 질럿이 두 개 잡아먹나요? 인구수를 사이오닉스 투 아 네 하고 좋아요. 저그들도 유닛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건 참 물량빨이죠, 그죠? 저그 물량빨, 프로토스는 이제 유닛빨, 테라는 전략빨?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그 칭찬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그냥 느끼는 건데 계속. 드라군 질럿이 인구수가 두 개예요. 아, 완전 맞네. 가자. 됐어. 이래. 자, 럴커 같은 부분도 사실상 그렇죠. 좋아요. 밀자. 오케이 밉시다. 자 밀어볼게요. 이때 한번 템플러가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템플러 나왔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템플러까지 나왔습니다. 밀어. 그렇지.
역시 나이스. 자, 밀어. 아, 자, 이거는. 그렇지. 아, 울트라 디스크 잡았습니다. 좋았는데, 아, 빈집 털이에요. 자, 이거 빈집 털이는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빨리빨리. 경호원들 빨리 불러가지고 지금 보안업체에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경업체에서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어, 드라군 그냥 잡네? 역시, 아, 울트라도 드라군이 모이면 또 그냥 잡네요. 해볼만 하네. 됐다. 밀어. 밀자. 가가가 출발. 쏟아. 그렇지. 여기도 쏟아. 충분히 잡습니다. 이 정도면. 예. 기다린 보람이 있죠. 어, 두 번 이상의 48시간 예능은 안 나올 거예요. 예. 어, 아칸으로 변신하는 거 생겼네요. 능력치상 약한데 전부 원거리니까 모이면 강하죠. 야, 이건 못 막는다 얘네들. 예, 이건 못 막지. 이거 어떻게 막어. 야, 이건 뭐 다 부서졌죠 이건. 예. 아,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모일 필요도 없었네. 야, 얼마 이게 추석이나 설 명절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예. 세뱃돈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프로모만 오면 됩니다. 자, 예, 주인공. 빨리 와라, 빨리. 진로 깡패예요, 정말. 야, 16이면은 파이어뱃이 몇이죠? 18이었나? 파벳이? 중국 민족 대이동. 어, 때리라고 해? 오셨으면 여기 차라도 끌어줘야 되는데 죄송하다. 자, 프로브가 마침내 수정을 얻었습니다. 집행관님, 칼리스는 우리 것입니다. 이 불쾌한 세계를 떠나 사쿠라스로 돌아갑시다. 돌아갈 사쿠라스가 아직 있다면. 경기 미션 성공했습니다. 팝에 16이에요. 아. 도시의 물량 투수 보는 느낌. 반란자. 몇 탄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다 끝나가나? 아니면은, 마지막이면 지금 하고, 어. 축하한다, 집행관. 너의 성공으로 우리는 저그에 대항할 희망의 약속을 얻었구나. 하지만 우리 계급 내에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너의 부재 기간 동안, 대법관 알다리스와 아이오에서 온 칼라이 생존자들 전체가 우리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군요. 알다리스가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려 했을까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아이오를 버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 편견은 우리에 대한 대의의 죄악을 꾸준히 이어지게 만들었다. 심지어 지금 알다리스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단 세력은 우리의 사원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저그만으로도 모자라서. 여족장님, 정말 확실합니까? 팩트입니까? 너무 확실해서 문제지. 젊은 기사단 집행관 암흑 기사단의 여족장이자 이 행성의 수호자로서 대법관 알다리스를 멸하고 이때 안 된 때의 반란을 지체 없이 지나갈 것을 명령한다. 왜 나한테 네가 해 그럼? 저그가 공격할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들 사이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 배신자 알다리스를 죽여야 된다 하네요. 뭔가 이상하군. 여족장님은 언제나 현명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었는데 그분의 결정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건 전혀 그분답지가 않다. 야, 여기서 좀 약간, 예, 이상하다고 말하네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죽여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아드니 우리를 용서하기를.
약간 노란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에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오, 야. Our forces are divided. Alderus has taken control of our Templar warriors. 우리 기사단 전사들과 중재인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집정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집정관이에요? 겁내지 말기 동료들이여. 우리는 우리들만의 집정관이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모든 암흑 기사들은 암흑 집정관으로 합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 전사들을 희생할지라도 암흑 집정관의 힘만이 알다리스 세력을 상대할 수 있다. 야, 오만. 야,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 있네. 파이어벳이 공격이 16일 때 방어력이 4인 질러서 공격하면 몇이 날까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 맵 다크 한 칸만으로 깼는데. 아, 그래요? 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다크 한 칸만으로 깹니까? 알다리스 저기 있네. 어? 알다리스 내 편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요? 플라즈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2? 2 정도? 알다리스가 왜 몇 마리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니, 알다리스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종해야죠. 자,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타크래프트 1 캠페인.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장!